중성 아무디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7시 57분입니다. 자,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크리스피 닭가슴살 시리얼. 크리치오라는 시리얼이거든요. 시리얼. 그 다음에 고구마 말랭이. 그 다음에 닥터 프로. 이 시리얼이 저는 코코본이나 첵스보다 요즘에 맛있더라고요. 이사 오고 조리도구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크리스피 닭가슴살을 맛있게 하는 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촉촉하다는 거. 닭가슴살 진짜 제가 먹기 싫을 때는 물 넣고 삼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은 안 삼켜도 돼. 그냥 잘라 먹습니다. 자, 저희가 힝 세일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0월 14일부터 31일 이번 달 말까지인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크리스피 닭가슴살 있고요. 뭐 스팀 닭가슴살, 랭커 볶음밥, 뭐 엄청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77% 특가킹. 이게 올해 마지막 최저가라고 합니다. 다양한 닭가슴살도 거의 1,000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고 구매하실 때 아모띠 쿠폰까지 이용을 해주시고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동을 또 열심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체중이 잘 안 올라와가지고 일단 열심히 먹고 11월, 12월부터 천천히 살을 한번 빼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태닝도 제가 좀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떴거든요. 초파 8시 2분이거든. 슬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면서 먹게 되겠습니다. 쓰다 써요. 화보 알았어.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오늘의 목적지. 오케이. 46분 딱 맞게 도착했구만. 아따, 오래 걸린다. 자, 가봅시다. 갑니다. 요즘에 제가 고구마를 차에서 항상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이게 간편하게 진짜 좋아요. 하루에 3개씩 먹거든요. 살찌기 딱 좋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하는데 저 자신한테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와, 이 정도를 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이게 이렇게 힘들다고?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재미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을 끝내고 나서 그 성취감?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행복이지. 아, 너무 잡은다. 너무 작은 아니야 너를 지우는 일. 그냥 가라. 그거 아껴도 너.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그게는. 어이구. 아이고 씨 죽겠다. 아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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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데? 팬들. 와, 어라, 지금 어라. 기대님, 그 팬들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아준이 혹시 내줄 수 있어? 헬로, 헬로, 헬로. 아,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땡큐. 땡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뭐야? 야, 군대 빠르다. 아, 군대 빨라. 벌써 저녁이야. 여자친구 친구들이 결혼하냐고. 아니, 나는 진심으로. 나는 웨딩 사진인 줄 알았어. 정립이 인스타 사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혼이 아니고. 결혼이 아니야. 저녁 기념으로 스냅 사진 같은 걸 찍었더라고요. 거의 웨딩 스냅 사진이던데?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녁 기념? 네. 아, 진짜? 네, 많이 해요. 요즘 군대 짧아져가지고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대신 내가 억으로 많이 끌었잖아. 많이 끌었죠. 이제 뭐, 그럼 복학이요? 내년 3월에 복학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운동하고, 여자친구 여행도 계획 중이라서. 어디? 해외? 12월에는 발리 가고, 2월 달 유럽 가고. 신혼여행이요, 혹시? 아, 아니, 억울한 건지 알아보세요. 군대에서 전역한 돈으로 가는 거야, 이제? 모은 돈 중에 일부 사용하시고. 얼마 모았어? 세 개 다 합치면 2천만 원. 와, 2천만 원? 나 기억나는 게 전역할 때 내가 생명수당이 저기 월급 12만 원, 생명수당 12만 원에서 한 24만 원 받았어 내가. 그때는 진짜 많이 받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생명수당은 나는 전역할 때까지 다 모았지. 한 180만 원 모았어. 그걸로 전역하자마자 휴대폰 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닥터마틴에서 신발 하나 사고, 뉴발란스 가서 운동화 하나 사고 하니까 돈이 없더라. 축하한다. 지금 제일 행복할 때지. 하지만 이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니다. 행복한 일만 있을게라. JTBC 마라톤. 아, 자꾸 제주도 마라톤이라네. JTBC 마라톤. 2주 남았습니다. 서브3 목표고요. 아. 네? 아니요. 빈님, 그거, 그, 그거 다 나가고 그러면 어떡해.
올라갈 거야. 이미지 실추된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지가 올라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올라간 건가? 저 좀 예쁘네, 멋있겠어요. 좀 싸, 좀 싸싸리하죠. 머리가 좀 길니까 길었을 때 디테일 차이가 아, 예. 좀 나네. 루이쌤 2주 맞았나요? 지금 머리 지금 거지 좀 거짓존이냐? 진짜 재랑당한 오랜 대가. 예, 제가 거짓존 진입했습니다. 자르는 거 없었네. 좀 있으면 기훈이가 형님 머리 자를 때 된다고.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저기요. 나는 여기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15개 했는데 20개 딱 부러치고 이렇게 다 하면 안 돼? 여기는 떠져야 돼, 솔직히. 여기에 그런 개 X는 없다고 생각하는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딱 8라운드 하면 160개네? 근데 쉽다 이거. 쉽지. 옛날에 이거 10라운드 그냥 했는데. 너는 그냥 했잖아. 레스트 없이 이밤으로 했잖아. 너는 심지어 레스트도 없이. 근데 옛날 얘기 그만해야지. 네가 근데 계속 아저씨처럼 옛날 얘기 꺼내잖아. 이 아저씨 새끼야. 아저씨처럼이라면 이제 까로처럼. 아니? 아모씨처럼. 루이가 웃는다. 어휴 아저씨 새끼들. 귀여워. Took you out shown to the city. How would you let somebody so pretty? They said to me, that's what they said to me. Well, they told me I didn't stand a chance, yeah. They saw you had your ready glance, yeah. But nobody ever asked if you could dance, yeah. Well, the only one who did that was somebody like me. When you asked my name, I panicked. So out of my league. And your body was so magnetic. Before I knew it, we talked. Reset. 만약에 어퍼스 타는 거 보인다. 어퍼버린다. 성공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딱 들어왔어. 다 게임 뜨려고. 성공하셨어요? 실패했어. 마지막 라운드 못했어. 실패했어. 이거 게임인가? 6라 때부터 실패했어. 포트가 안 되더라고. 아 힘들어. 이거 진짜 회록세 있잖아. 루이가 아쉽게 4등했어. 제대로만 했으면 2, 3등 기록인데 어떤 사람이 페이크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두 바퀴를 뛰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루이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앞질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바퀴 뛰는데 루이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한 바퀴도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어. 그래갖고 한 바퀴를 더 뛰었던 거지. 인지를 못한 거 같아.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우리가 니들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뒤에 있었던 거. 1번 재밌었습니다, 형님. 1번? 더 웃는 것만 올라오던데요, 인스타그램에? 10개 심었어, 하루에 10개씩. 근데 또 대만 갑니다, 어? 12월에. 일 말고? 일. 아, 저거 룰루? 유튜브 찍으러. 아, 그러니까 이거 찍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거잖아. 그죠. 아, 뭐 그냥 먹어야 되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지. 아, 형님 일이죠, 그거. 아, 2%의 일이라는 거 이제 한 98%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이 밴드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하나 살까 하다가 항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받았어요, 재영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 사재기 해놨거든요. 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걸까요,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뭐가 이거 1등 해가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재고 있으면 바로 저도 집에 쟁여놓습니다. 어, 왔어. 야, 뭐야? 여행가. 어, 뭔데? 여행가 뭐야? 어, 어디 간대? 어디 가요? 가진 뭔데? 네? 어디 가요? 수상부. 아, 요즘 수상한데. 아, 약속. 무슨 약속? 오케이. 아, 야, 에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묻자. 개인 사생활에 또 존중해야 되니까. I hope you guys had a good race. You had a good race. 레이스 잘했니? Yeah. You came in what? Second or third? 아, 몇 등 했어? In 20s, they got second. Total six.
A total of six? Yes. Yeah. Oh, okay. And then actually there was like a one team. They just make them do like a one more round. Hey, one more. Yeah. One left. Oh, so they run an extra. Yeah, extra one more round. And because someone behind told. Yeah. 하이록스 대장한테 꼰찌르는 중 지금. 이거 억울해. 진짜 억울해. 맞아. 니 안 왔지? 진짜 게을렀어. It's also one thing. 들어오는 애 다시 나가지. 얘기 들었는데 애초에 순위권이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 있겠지. 나 제대로 뛰었으면 2등이라면서요. 어? 예. 너무 아, right. Yes. 저희 실수지만 혹시나 한 번 아쉽다. 뒤로 몇 분 밀린 거예요? 뒤로 2분? 2분? 2, 3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받아, 정아! 먼저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넌 내가 그렇게 안 기다려주잖아. 아, 해요, 나 빼고. 어? 나 빼고 해, 좀. 네가 내야 된다고. 돈 낼게요, 지면. 좀 이겨주세요, 그러면. 야, 인마! We are one team, man. 아, 나 안 해. 지영! 야, 꼬라지 울지 마, 빨리. 아니, 좀 먼저 하라니까. 이거 좀 하자고. 와. 왜 저러는데, 자꾸, 진짜. 으아! 나. 이러고 있어요? 입장 막, 아니, 저 지금. 아니, 저 이거 실수해서 저 짜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까로, 한 5분만 조용히 해주세요. 나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5분만. 55분까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55분까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오케이.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더. 55분까지만. 그럼 내가 점수 다 낼게. 아니. 조용하니까 너무 좋다. 봤어. 몇 대 몇이야? 집중하자. 거의 피지컬 105승이랑 맞먹었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웃음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루이 머리 4만 원 맞냐고. 어떤 분이 인민군 됐다고 하셨는데. 바보샵에서 자는 거잖아. 예. 댓글 달렸어. 개인적으로 아무띠님 PD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죠? 그분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 필리브 계약한 오래까지인데. 필리브가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필리브 대표님. 필리브. 다음 연도에는 오띠 형이 지구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았어. 저랑 같이 I believe. 너 해. I believe. Believe. 보이버 보이버. 뭔데? 저는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3-3-3 될 것 같아. 나도 아홉 열 하나 라스트 두 열 아 잘한다 12 잘한다 잘해 야 오 피지크야?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야 뭔데 나만 잘 있나? 자 우루 우루 일보시 우루 일보가 도 레 미 아 솔 아 루이도 살 많이 빠졌다 어 전 여기 맨날 여기 오직 아무도 체력이 없어 걱정 제 체력도 안 좋죠 여섯 일곱 라스트 원 오케이 와 마이 갓 와 왜 네 채널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난 진짜 궁금하다 누가 찍어주시냐고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커플 들고 혼자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 맞지 맞지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셋 넷 하나 둘 일곱 넷 다섯 하나 둘 빡쪽 올라오네요. 50, 7, 8, 2개, 3개, 2개, 1초! 2개, 9, 아, 1개! 오케이. 9, 10. 9번째 5, 6, 7, 8, 9, 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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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들 자주 좀 해야겠어. 대들은 오전에 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웬만한 유산소 하고 오후에 혜진이님 있을 때 대들을. 아, 형 맞다. 자, 오늘 밥은 알새우 비프 카레에 닭가슴살 추가. 그냥 먹어도 느끼하거든요. 그거 좀 넣어줘. 난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는 무조건 성환우 아닌가 생각했어. 무게도 155.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더블 언더가 안 걸리고 한 번에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더블 언더가 걸리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 안 걸렸으면 좀 덜 힘들었을까요? 힘들긴 했겠죠. 근데 성공은 했겠죠. 도착하면 연락이 와야지. 전화. 어? 전화 받네요, 선생님. 대박. 뭐 하십니까, 선생님? 나에서 뭐 하겠노, 지금? 수업 열심히 하십니까? 아, 죽겠다. 목 다 나갔다. 아, 보고 싶다. 카레 맛있겠다. 영혼이 없으신데? 어? 예? 조용히 하래요. 아, 그래요? 쌩님 목소리가 좀 크긴 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 좀. 알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던 고등학생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이런 거 해지는 것 같아. 뭐라 했지? 아마 맞을 거예요. 맞아. 서로가 노래도 본다. 맞아. 근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의 둘이요? 남자의 둘. 그리고 또 어이없는 질문이. 그러면 길 가다가 여자들이 번호 달라고 안 해요? 순수하다. 연애에 관심이 많은가 봐. 진짜 순수한, 21살. 진짜 순수한 질문이. 가려고 하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이랬어. 그러니까 찍어도 돼요? 이랬어.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아직 그 안 끝났어요? 뭐가? 응, 응. 브이로그인데. 아, 진짜요? 응, 한참 해야지 이제. 아, 채팅볼스. 채팅볼스 켜. 제가 나온다. 이거 되게 깨끗하게 나온다. 그렇지. 이거 좀 좋아. 근데 여행하거나 할 땐 불편할 게라.
고프로 화장이야. 고프로 화장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약해가지고. 맞아. 근데 확실히 좀 이걸로 한번 찍으면 화질이 뭔가 좀 다르니까. 근데 형님 브이로그 할 땐 항상 이제 고프로만 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찍고 고프로도 찍고. 아, 이걸로도 찍어요? 응. 일본 광고도 이걸로 다 찍고. 일본 광고는 제가 못 봐가지고. 걔한테 난 이거 다 보니까 걔한테. 우리 같은 프로그램 나온 거야 이거? 같은 날 나오죠 저희.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나와도 사실 달라지는 게 있겠나 우리가. 참나 저는 되게 신기해요. 뭐? 저 여기 의미 부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어떻게? 그냥 형님이랑 저랑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날짜에 나온다는 게. 근데 나는 사실 나는 딱깔이야. 저도 딱깔이죠. 간이 형님 딱깔이로 나가는 거라. 저는 강정 아나운서 딱깔이. 아 딱깔이 둘이서요. 아무튼 JTBC에 나가는 게 어디고 언제 그런 나가겠나? 나갔으면 한번. 저는 MBC 한번. 아 씨 완전 메이저네. 역시 다르네. 미안하다. 몰랐네. 아 KBS도 한번 나왔고. KBS도 나왔어? 네. 와 아니 진짜 레전드네. 난 출연한 거 뭐 있나 보자. 나는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몰라. 모르죠. 제 영상에 그 아모띠 언급이 나왔잖아요. 댓글에. 아모띠가 뭐예요? 어르신인 것 같아. 아모띠가 누구에도 아니고 그치. 아모띠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야도 아니고 뭐야는 나머지 만족해. 근데 난 3만 때부터 만족했어. 제 마음속에 1등은 아모띠입니다. 고맙다 제이야. 난 내 마음속에 1등은 곽튜브님이긴 한데. 나 까로로 갈아타야겠다. 그런 것도 재밌는데. 근데 한국도 재밌는데 일본이나. 예 맞지. 일주 같은 거 같이 하실래요? 혼자 하기 싫어. 스웨덴 서울 한 5명 될 거 같아요. 좋은데.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수레 같은 거 있잖아. 두 명이 앞에서 끌고 세 명 뒤에 타고 있고. 아 갑자기 피지컬 백을 찍으려고 그래. 자 그러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저는 태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닝샵을 등록을 했어요. 4회차 정도 되는데 여기는 태닝샵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있는 태닝샵입니다. 태닝 해도 돼요? 어, 네. 네. 바로 여기. 어, 그냥 바로 헬스장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닝 끝냈고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8시 42분이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가냐면 일단 가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해가지고 스피드하게 슥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다시 킬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인천공항이고요. 인천공항에 제가 왜 왔냐. 저의 대장님께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왔고요. 자주 데리러 오지는 못합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지금 원래는 도착이 9시 15분 도착인데 면착이 돼가지고 10시 넘어서 도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항에서 방황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꿀팁인데 이게 9시 15분 도착이라고 해도 딱 그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면 뭐 가방 찾고 뭐 이거 하고 왔다 갔다 한데 한참 걸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도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면책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쉣. 현재 시간 10시 20분이고요. 30분 정도 기다렸고요.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 내가 어디서 찍는데? 그리고 이분이 스피드 엄청 열심히 하시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맛집입니다. 근데 왠지 가래떡 안 될 것 같지 않아? 안 되면 안 되는데. 가래떡? 지금 가래떡부터 가는데 늦은 시간에는 주방 마감이. 네. 헐. 그래서 마음에 불러드릴게요. 네. 한 통 다 굽은 거. 원래 한 통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저게? 보통 반 통 정도 굽는 거 아니야? 햄을? 응. 햄을 왜 반 통? 냅다 한 통 다. 원래 햄은 한 통 뜯으면 다 써야 돼, 자기야. 뭐 반 남기면 안 돼. 남겨놔도 돼. 남기면 그거 해로워져. 아니 원래 스팸은 한 통부터. 한 통도 부족해, 자기야. 난 현에서 처음으로 지금 햄 한 통을. 근데 거의 다 먹었는데, 자기. 밥도 거의 다 먹었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12시 30분에 지금 저렇게 가준 거니까 또 다 먹어야지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왔고요. 내일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컨텐츠 쓸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빈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까 이런 댓글이 나니까 말이야. 근데 그분이 또 직접 사과를 하셨더라고. 피디님 한 번 훨씬 더 잘 되신 것 같아요. 항상 원합니다. 근데 내가 댓글에 피디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로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피디님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유. 이건 또 진심으로 된 조언이잖아요. 그치? 근데 저도 느낍니다. 제가 좀 재미가 없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나 재밌어 자기야? 응. 저기 정도는 재밌지. 얼마든 재미 자기야. 그 정도로의 재미를 찾으려면은 그냥 개그 프로를 보셔야지. 개그맨들이 왜 직업이 있겠어. 네, 괜찮겠어? 괜찮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렇지. 자긴 개그맨이 아닌데. 근데 뭔가 재미가 없나 봐 내가. 자기 재밌어. 좀 더 재밌게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형님 예전부터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릴까 생각하다 동네 룰이란 게 있으니 안 했는데 스파이크볼 정식 규정에는 네트 외의 다른 부분 동그란 테두리나 노란 클립 부분 등에 공이 닿으면 공격자 실점으로 간주된대요. 이제 와서 소스 동네 룰을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내내 지셨다고 하니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아, 굉장히 감사한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 어때? 잘했어. 진짜 아무튼 형님 저 오늘 생일인데 민고가 생일 축하한다 해주세요. 항상 민고가 생일 축하한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